얼음도시 하얼빈은 겨울 관광지로 명성이 높은 만큼 상당한 경제적 이득도 거두고 있습니다. 얼음이라는 자연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따스하게 만들고 있는 하얼빈시 성공적인 얼음의 경제학을 마국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얼빈 성화강변에서 스노우 래프팅을 타고 수십 명이 비명을 지르며 내려옵니다. 용감한 자의 운동으로 불리는 얼음물 수영 관람. 북극 시베리아 대륙을 달리는 듯한 갯썰매 체험 등 다양합니다. 하얼빈시가 성화강에 조성한 축구장 105개만한 면적의 놀이동산에는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공짜가 아닙니다. 썰매는 2인승의 경우 40위안, 4인승의 경우 80위안 합니다. 이달 초 개원한 빙설 대세계는 성인 입장료만 6만 원에 이릅니다. 입장료만 따져도 4인 가족이 하얼빈 관광에서 일주일간 한화 3, 40만 원은 좋게 들어갑니다. 빙설 자원을 활용한 하얼빈의 겨울 관광 산업 수익은 짭짤합니다. 빙설 대세계만 해도 개막 반달 만에 45만 명이 360억 원을 쓰고 갔습니다. 하얼빈에서 얼음은 그냥 얼음이 아닌 경제적 자산입니다. 영하 20도 혹한에서 생활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하얼빈의 경제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CCTV닷컴 마국광입니다.